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난 채널의 한세분 송다미입니다. 평소엔 이제 뮤직드라마를 통해서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조금 더 편한 분위기에서 저희가 룩북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룩북 영상은 안나 루이사라는 주얼리 브랜드에서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선물을 주셔서 같이 하게 되었어요. 안나 루이사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색이 이제 변색되지 않고 처음 그대로 지속되는 친환경적인 주얼리 브랜드로서 모든 제품이 습도와 강도 테스트를 다 완료했고요. 변색이나 알러지, 파손, 손상까지 테스트를 거치지만 또 혹시 제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면 보증으로 교체나 환불이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 저희가 어떤 패션 유튜버나 옷 전문가가 또 아니기 때문에 저랑 세본 배우랑 비슷한 취향, 같은 취향이신 분들한테는 스타일링이 조금 참고가 되시길 바라면서 한번 이 룩북 영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첫 번째 룩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볼까요? 고고! 오! 짜잔! 러블리 안 돼요. 짜잔! 첫 번째 데이트 룩입니다. 네, 저는 이제 장소를 서울숲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코디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나무랑 옷색으로 해서 자연과 어울리게 네, 카키색 이렇게 반팔 가디건을 매칭을 해봤고 또 가서 바닥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아, 돗자리 깔아야죠. 네, 돗자리 깔고 이제 앉아 있어야 되니까 이제 활동하기 편한 와이드 팬츠에 이렇게 매칭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세서리가 또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게 안나 루이사의 얼스 펜던트 골드 색상 목걸이를 제가 이제 착용을 해봤는데요. 이 목걸이 근데 그림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유니크한데요, 그쵸? 되게? 여기에 이제 막 꽃, 풀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또 종류가 6가지나 돼서 고르는 재미가 또 쏠쏠합니다. 저는 이제 얼스 그림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뭔가 좀 서울숲, 숲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알러지가 없는 제품이라서 착용하는 데에도 전혀 부담이 없고 또 요즘 변색 같은 것도 진짜 많이 되잖아요. 너무,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씻을 때도 착용하고 씻을 수 있고 착용하고 이제 하기 좀 편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수 컨셉으로 성수! 성수도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사투리죠. 꾸며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체구도 작고 이렇다 보니까 약간 러블리하고 귀여운 느낌으로 한번 연출을 해봤는데요. 프릴 원피스로 이렇게 깔끔하게 해보았고 그렇죠. 여기에 좀 심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노란색 귀여운 가디건으로 매치를 해봤어요. 그리고 포인트로 이렇게 가방을 또 네, 가방을 또 딥한 걸로 매치를 해봤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안나 루이사의 제시카라는 제품을 이렇게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야, 목걸이랑 같이. 이게 이 제품이 이제 실버랑 골드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웜톤이기 때문에 골드로 한번 매치를 해봤어요. 저는 실버 좋아해요. 쿨톤이세요? 쿨톤은 모르겠는데 네. 저 실버 좋아해요. 두 가지이기 때문에 조금 피부가 하얗고 뽀얀신 분들은 실버 제품 착용하시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건 또 14K 골드여서 마찬가지로 변색이 없어요. 알러지 성분도 없고 그래서 샤워할 때 마찬가지로 하고 착용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입니다. 근데 이렇게 귀걸이랑 목걸이랑 세트로 하니까 진짜 예뻐요. 네, 너무 이게 포인트로 딱 골저스한 느낌. 평소에 이런 스타일로 입고 다니세요? 네, 저는 이런 발랄한 느낌을 주로 많이 입어요. 아, 원래 이렇게 네, 프릴 원래 좀. 입고 리본 네, 입고? 네, 너무 좋아해요. 러블리하게. 전 절대 못 입어요. 데이트니까 아, 또 그치. 이렇게 저는 바지보다는 이런 치마를 좀 좋아하거든요. 통이 넓은 활동할 때 또 편해요. 마찬가지로 긴 치마를 이렇게 선호합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과하면 너무 안 어울리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그게 이거 초록 색깔이 진짜 잔디 색깔인데 이런 자연스러운. 색깔 좋아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서 있으면 나무 같지 않나요? 되게 깔끔해요. 진짜 깔끔해서 예뻐요. 담시가 키가 커가지고 아 고목나무 같나요? 바지 바지가 일자핏 너무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저는 약간 쪼꼬미 이런 룩으로 네. 다른 느낌의 다른 느낌. 아니 다른 느낌. 제가 서울숲에 나오면 이제 눌러 온 거죠. 네, 맞아요. 아 나비 느낌으로 이렇게 아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나무와 나비 이런 느낌. 아 나무와 나비 좋은 거죠? 플로우 할까요? 그럼 뒤에 꽃 이렇게 붙어있는 룩으로 칭찬이죠? 고마워요. 칭찬이에요. 나중에 저희 한번 바꿔서 입는 콘텐츠를 진행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바꿔서요? 네 서로의 옷장을 한번 쉽지 않겠죠? 서로의 옷장을 바꿔 입어보는 걸로 기획해주세요. 아 그래서 네. 내일 또
월요일이잖아요. 이제 학교를 가야 하네요. 학교 가야 합니다. 저희 또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입고 다니세요? 학교 다닐 때요? 네, 한번 학교 다닐 때 한번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갈아입고 가볼까요? 가볼까? Let's go. 학교 가시는 거 맞아요? 아, 저 오늘 학교 끝나고 이제 놀러 가기로 해가지고 친구랑 학교 끝나고 약속이 있는 컨셉이에요. 저는 항상 그냥 집에 가지 않았거든요. 어디라도 들려서 마라탕이라도 먹고 집 가는 게. 또 친구들이랑 놀 때는 사진을 꼭 찍잖아요. 저희 인생 네컷 필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사한 컬러로 매치해주면 얼굴이 화사하게 예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가방도 핑크색 포인트, 니트랑 이런 거 중요해요. 이런 거 너무 중요해요. 신발도 똑같이 같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는 룩으로 연출을 해봤어요. 저는 진짜 학교 다닐 때 이런 거랑 비슷하게 그쵸?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실기만 있을 때는 트레이닝복에 이제 티셔츠만 주로 입고 다니는데 좀 교양 있는 날에는 다른 걸 입고 싶잖아요. 주 그쵸. 5일 내내 그렇게 입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교양 있을 때는 약간 꾸안꾸 느낌으로 바지 정도만 이제 바로 여기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으면 이제 무실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실용적이네요.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보부상이라 이것저것 넣어 다닐 수 있는 맞아요. 생길 게 많죠. 에코백을 매칭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에어컨 틀어져 있으면 너무 추워요. 문 열면 그래서 이제 좀 걸칠 수 있는 맞아요.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보통 매칭을 하는 편이고요. 이번에도 전 바지를 입었고 여기는 치마를 그러네요. 또 치마 또 치마. 세범 씨 학교 다니고 계신가요? 저는 졸업한 지 2년 정도 돼서 2년 정도? 네. 이미 졸업장을 받은 사회인이죠. 멋있네요. 선배네요. 네. 다미 씨는? 아, 저는 올해 복학해서 열심히 또 정신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복학생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복학생 룩 같아요. 본 것 같아요. 어디선가 지하철 저기 지나가실 때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초점 없이 흔들거리는 맞아요. 아침에 이렇게 많이 본 것 같아요. 또 집게핀 필수잖아요. 집게핀 하셨거든요. 집게핀 필수거든요. 바로 이렇게 항상 여기 가방 옆에 항상 이렇게 디테일 뭔지 아시죠? 찍어봐야 되는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약간 평소 일상 그쵸 주 5일 학교를 가고 있는 상황으로서 주말에는 다른 걸 하고 싶잖아요. 아 그쵸.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보통 데이트를 하거나 저는 데이트로 또 전시회를 또 자주 가거든요. 전시회? 네 전시회 보는 거 되게 좋아해서 여름이고 이제 지금 너무 덥잖아요. 전시회. 실내 데이트로 전시회 혼자 안 가고 보통 데이트로 많이 가세요? 네, 아니요. 전 친구들이... 혼자 가요. 그러면 말 시키는 거 싫어해요. 그럼 저희 한번 하는 거 좋아해요. 저희 한번 전시회 때 입는 룩도 한번 룩도 보여드릴까요? 한번 입고 와볼까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패스! 다미 씨, 오늘 리움 미술관 전시회 같이 보기로 했잖아요. 저는 혼자 갈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아, 난 혼자 갈래요. 이렇게 같이 붙어서 가야 돼요. 제가 색깔을 쭉 빨았어요. 저는 약간 제가 작품인 듯이 제가 걸려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화사한 룩으로 미술관이니까 연출을 해봤고요. 조금 격식 있는 듯한 백 이런 느낌으로 화이트 톤에 이렇게 해봤고 이렇게 핑크색 그냥 기본 구두거든요. 또 이렇게 색깔을 맞추시니까 맞아요. 이렇게 파스텔 톤의 깔끔한 룩으로 연출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색상을 빼앗긴 제 룩을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시회나 이런 데 갈 때 혼자 가서 아무도 말 안 시키는 보통 다 있잖아요. 미술관 가면 이렇게 휴대폰이랑 이렇게 끼고 혼자서 이렇게 구경하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제가 껴있습니다. 그 팜플렛 같은 것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들고 오면 귀찮으니까 큰 백으로 또 보부상 네, 가방을 또 이렇게 매칭을 해봤고요. 눈에 조금 띄지 않는 내가 작품이다라기보다 난 작품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 나는 작품이 돋보여야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스포티한 느낌의 치마와 또 정장이 생각보다 매칭을 했더니 잘 어울리는 것 그러네요. 같아서 좋은 것 같고 여기에 약간의 깔끔한 로퍼 네 깔끔한 로퍼를 한번 신어봤습니다. 약간 다미 씨 룩은 진짜 전시회를 보러 가는 사람의 룩인 것 같고 저는 약간 전시회 갔다 사진 찍는 느낌. 약간 인증 인스타용. 네. 포샵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MBTI가 혹시 또 어떻게 되는지. 저 ENFJ인데 요즘 S도 나오더라고요. 뭘 것 같아요? 맞춰주세요. 인프피? 아 바로 보이네요. 제가 그래서 색깔 다 빨았거든요. 네, 기도 빨리고요. 색깔도 빨렸어요. 그래서 약간 더글로리.
더글로리요? 연진씨가 생각이 나는데. 어 진짜요? 약간 기상캐스터 같나요? 성대모사 한번 해주시. 성대모사요? 아까 잘하시던데. 아 아까 좀 연습을 해봤거든요. 이 사라가 네 남친이야? 찡긋. 그 코 찡긋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끄덕여 한번 해주시면 제가 겁먹은 거 해볼게요. 알았으면 끄덕여. 저희 사이 좋거든요. 네, 사이 좋아요.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아요. 네. 7, 8월에는 또 휴가를 가야 하잖아요.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아, 아직은 없지만 말로만 이제 갈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번 휴가 때 입을 룩을 한번 골라서 와볼까요? 자연스럽게 스루해 볼까요? 네, 스루해서 와보겠습니다. 뿅! 나옵시다! 와! 여행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뭔가 제주도가 생각나요. 휴양림? 자연한 이런 옷 색깔들로 골라서 입어봤고요. 그리고 좀 저녁에 해지면 쌀쌀해질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서 가디건은 필수입니다. 제주도 바람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가디건 같은 거는 챙겨 입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크로셰 가디건을 어깨에 묶어서 연출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또 아끼는 신발이어서 이렇게 직접 핸드메이드로 했던 이 신발. 우와. 스페인에서 샀어요, 이번에. 스스로 만든 신발과 함께 이렇게 바캉스, 나름의 바캉스 룩을 한번 연출해 봤습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 이런 느낌. 해운대. 네, 뜨겁게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룩으로 연출을 해봤는데요. 일단 얼굴이 타면 안 돼요. 여러분, 바다 갈 때 이제 꼭 필수로 모자 이렇게 시원한 블루 컬러로 한번 매치를 해봤고, 마찬가지로 저녁엔 춥잖아요. 또 밤바다 꼭 봐야 하는데, 낮에는 들고 다니기 좀 귀찮아요. 가끔 귀찮을 때가 있어요. 짐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벨트처럼 아예 이렇게 매치를 해봤어요. 이렇게는 한 번도 생각 못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종종 다니거든요. 시원한 소재 이런 백을 가벼운 느낌으로 매봤고, 귀여운 샌들을 매치를 해봤습니다. 진짜 약간 바다 네. 해운대 앞에 사진 찍었을 때 시원하게 이렇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모자를 이렇게 쓰면 얼굴이 또 작아 보여요. 이렇게 찍으면 좋죠. 확실히 지금 전체적인 룩을 봤을 때 이 세범 씨의 귀염귀염한 이 이미지랑 이 볼드한 하트 이 세트 귀걸이 목걸이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맞아요. 어떤 룩을 매치해도 이게 또 다른 느낌으로 표현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세범 씨는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혹시 있으신지 제주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주도 몇월 달에 가셨어요? 제주도 저는 2월 달에 겨울에 갔었거든요. 겨울 제주도 또 네. 그쵸. 저도 이제 보기와 다르게 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아 정말요? 선호해요 사실. 선호해요. 그래서 이제 조용하게 이제 겨울에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아 여행하면 또 떠오르는 것들도 저희 모난꿈 채널에서 다루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다뤘죠. 이렇게 여기 위에 여기 보시면 위에 지금 아마 위에 편집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네, 이렇게 위에 거예요. 쇼츠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쇼츠는 저희가 할 일을 드렸어요. 꼭 나으시길. 네, 쇼츠. 네, 조금 힘들어요. 네, 조금 힘들어요. 저희가 또 준비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다양한 룩과 함께 안나루이사 제품을 착용했을 때 어떤 룩들이 또 완성이 될 수 있을지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좀 보여드려봤는데요. 저희가 또 모난꿈 채널 구독자분들께 더 합리적인 게 또 중요하죠. 맞죠. 맞죠? 맞죠. 합리적인 쇼핑을 하실 수 있게끔 20% 꽤 큰데요? 진짜 큰데요? 20% 할인 쿠폰도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네. 쿠폰 코드랑 할인 링크는 이제 여기 더보기란에 꼭 확인해주시면 더보기란은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더보기란 어디죠? 아 여기 밑에 있죠? 쿠폰 코드와 할인 링크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꼭 확인해주세요. 저희는 또 앞으로 모난꿈 채널에 열심히 다양한 역할로 네, 다양한 여러분들 옆에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시고 많은 시청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와~ 그럼 이제 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으니 마지막 인사드리고 헤어지는 걸로 하자. 좋아요. 다음 콘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 안녕! Thank you.